여러분이 간지나는 로봇들의 전투를 좀 보십시오. I'm RoboCop. 이 게임은 랑그리사 제작진이 개발한 메카닉 요소와 SRPG가 결합된 PC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게임인데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만큼은 그냥 완전 PC 게임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이 게임을 키자마자 무슨 영화 같은 컷신이 등장하길래 와 이 게임 퀄리티 장난 아닌데 했다가 이 갑자기 한국어로 더빙된 스토리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바로 스토리에 몰입되고 말았어요. 일단 이 게임의 스토리를 간략히만 소개해드리자면 어느 날 스틸스톰이라는 광물질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대형 메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주인공은 이런 스틸스톰 광물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각종 이익관계 속에서 이 배후의 세력에 맞서 전투를 펼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여캐들이 하나같이 개이뻐서 더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. 근데 더 쩌는 건 보통 턴제로 구성된 전투 게임은 호불호가 갈리곤 하는데 이 게임은 턴제임에도 불구하고 템포가 좀 빠른 편이라 답답함 같은 게 전혀 없었고 또 모든 로봇마다 부위별 공격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지루할 틈조차도 없었습니다.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 게임의 클로즈 베타에 당첨되어 플레이해볼 수 있었는데 와 근데 저는 이런 참신한 클로즈 베타는 처음 봤어요. 일단 이 게임의 클로즈 베타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MBTI 같은 이 성격 테스트를 쳐야 했었는데 그때 각 사람마다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 가장 알맞은 직업과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어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장군이나 돌격병 아니면 해병대 뭐 이런 간지나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기계공이라는 간지 안 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었습니다. 근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 다른 역할들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각자 주어진 직업 내 역할을 1회씩 수행할 때마다 이 게이지가 10점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클로즈 베타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끼리 다 합쳐서 총 10만 점의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게임 오픈 후 전 서버의 유저들에게 한정 메카 외관 세트 증정과 이 축제 이벤트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목표 점수 10만 점은 이번 참가자들이 열심히 플레이해준 덕분에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레이하게 되실 때는 외관 세트 증정과 축제 이벤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. 하여튼 지금은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둔 링크를 타고 이 사전 예약 미리 해두시란 말씀드리면서 바로 게임의 상세 내용 소개해드려 볼게요. 우선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같은 개간지 컷신이 시작되면서 스토리를 따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일단 처음에는 튜토리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전투 방법부터 메카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럿을 구하는 방법까지 다 차근차근 가르쳐 줄 거라 여러분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일단 이 게임에서는 로봇을 메카라 부르고 그걸 조종하는 캐릭터를 이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메인 캐릭터들을 위주로 게임이 진행되지만 여기 우측 아래 보이는 작전 통제소에서 스테이지를 따라 쭉 깨어나가시다 보면 온갖 다양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추후 더 좋은 메카와 더 좋은 파일럿들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재료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직접 보스전이나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얻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만 투자하면 금방금방 강해질 수 있게 돼요. 일단 근데 강해지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전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 전투를 할 때는 메카와 파일럿별 알맞은 무기들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각 파일럿의 스탯에 따라 예를 들어 기관총이나 샷건을 이용하는 돌격형으로 갈지 저격총이나 라이플을 이용하는 이 사격형으로 갈지 아니면 주먹으로 강냉이를 터는 격투형으로 갈지 등을 정해서 무기들을 착용시켜주고 그랬어요.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각 메카별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프리다랑 로사라는 파일럿이 딜러 캐릭이라 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적들을 한 개씩 박살을 내넣고 제 몸판캐인 안나를 옆에 데려와서 대신 맞도록 설정해줬었습니다. 그리고 가끔 몸판캐가 죽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옆에 이 세븐이라는 수리 로봇도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제일 후방에는 저격 유닛을 한 마리 두고 다니는데 이 저격 유닛의 경우 아주 멀리서부터 적 로봇의 이 원하는 부위들을 박살내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적 로봇의 팔을 박살내면 적이 무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적의 다리를 박살내면 기동력을 떨어뜨려 근처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등 저격총만 강력한 걸 착용했다면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되었어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 메카별 역할을 맡게 한 뒤 전투에서 시키는 임무만 클리어해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파일럿과 메카를 강화시켜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각각의 파일럿들은 스택과 스킬 그리고 몰 수 있는 메카의 중량까지도 다 달랐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중요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파일럿의 외모만이 이쁘면 웬만하면 다 데리고 다니곤 있는데 그래도 능
능력치는 꼭 따져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예를 들어 이 승질 고약하게 생긴 이 여자를 좀 보시면 얘는 중량형 로봇으로 운전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스탯은 방어 쪽에 몰빵된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저는 얘를 완전 탱크로 사용 중입니다. 실제 얘가 사용하는 스킬도 아군을 대신해서 맞아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방어용으로는 최고였어요. 그리고 이 이쁜이는 제가 현재 주력으로 사용 중인 파일럿 중 한 명인데 아 보시면 얘는 경량형 로봇으로 운전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스탯은 돌격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완전 공격형 딜러로 사용 중이에요. 그리고 여기 이 상큼이는 보시면 이 중형 로봇을 타면서 아군들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공학 스탯이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 녀석을 치유자로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진짜 아마 저는 얘가 없었으면 몇 번이고 죽었을 거예요. 얘가 수리를 너무 잘해줘서 전투에서 몇 차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이 여자한테 고백이나 해볼까 각 잡고 있는 중이에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럿들마다 자신들만의 특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벨업도 해줘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메카 장비와 여기 보이는 이 바이오 컴퓨터라는 아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특전 같은 기능인데 이것들도 전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았어요. 다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전투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메카 로봇과 무기겠죠. 일단 이 게임에서의 메카들은 몸통과 오른팔, 왼팔, 그리고 다리 총 4가지 부위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부위들은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강화가 가능했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린 업그레이드와 성능 강화는 아 각 부품별 피통과 방어력, 아 그리고 중량과 화력과도 같은 스탯 자체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히 업그레이드 기능을 이용한 강화는 아 각 장비별 잠겨있던 새로운 특성들을 부여해주기도 해주었어요. 근데 이 특성들은 장비들을 세트로 착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개쩔지 않습니까? 하여튼 각 장비들도 파일럿 마냥 가지고 있는 스탯과 특성들이 다 달랐다 보니 진짜 가장 효율적인 장비 세팅을 맞추는 데까지 이 몇 시간을 썼나 모르겠네요. 저는 이 장비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무기의 경우 뽑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이 직접 스테이지나 보스전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구해줘야 됐기 때문에 아 무기를 맞추는 건 메카 부품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 그래도 어쩌다 좋은 무기가 하나라도 나와주면 그때부터 게임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무기 파밍한 보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. 심지어 이렇게 메카와 무기는 도색도 가능해서 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로봇들은 여러분 입맛에 맞게 부위별로 색상도 정해줄 수 있었습니다. 아마 이걸 직접 해보시면 색상의 중요성도 알게 되실 거예요. 다만 파일럿과 메카 부품을 얻기 위해서는 뽑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일단 지금은 클로즈 베타라 그런진 잘 모르겠는데 이 보상을 굉장히 많이 퍼줘서 아주 단시간에 수많은 뽑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고작 이틀 만에 다양한 S급 메카와 이 파일럿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심지어 타 게임들보다 S등급이 훨씬 잘 나와줘서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스테이지를 깨우면서 단 한 번에 막힘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어요. 보통 국산 게임은 막힘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딱 3시간이면 좋았는데 이 게임은 근 20시간 동안 막힘 증세가 없길래 저도 속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외에 무기나 각종 업그레이드 재료템들은 어차피 현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이 전투에서 직접 얻어야 되는 템들 뿐이라 만약 게임을 하다 막힌다 싶을 때는 여기 확장 의뢰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 다양한 미션들을 반복 수행해 주시다 보면 금방 다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혀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하실 거라 믿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 파일럿의 경우 이 잠재력 돌파라는 강화 기능을 통해 총 잠재력 레벨 5단계까지 강화하는 것도 가능해서 아 이것까지 챙기려면 너무 빡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막상 이 기능을 통해 풀 돌파를 한다고 해도 마치 원신처럼 엄청난 능력치 상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 아 모든 캐릭터 기준 상향되는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돌파를 진행하지 않아도 아 게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이 소가금 또는 무가금으로도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뒀다고 합니다. 그러니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을 위주로 플레이해주시다가 가끔 뽑기권이 쌓이면 한 번씩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. 물론 이게 실제 정식 출시가 되었을 때도 보상들을 똑같이 많이 퍼줄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 과도한 과금 유도는 짧은 시간 안에 망한다는 것쯤은 이제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아 설마 그러겠습니까? 일단 게임성만큼은 확실히 훌륭했기 때문에 부디 개발진께서 앞으로 착한 과금 정책으로 이 멋진 게임을 더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. 하여튼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부터 긴장감 넘치는 전투, 아 그리고 굉장히 깊이 깊은 아 성장 요소까지 아 저는 전체적으로 재밌게 즐겼기에 이 게임은 저도 진짜 정식 출시가 되면 아 꼭 해보려고 이미 사전 예약까지 해둔 상태입니다. 제가 이 게임에 오직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 부디 롱런을 위해 착한 과금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점인데 이건 부디 정식 출시 때까지 꼭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이 게임은 여러분도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사전 예약 신청하신 다음 보상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. 하여튼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광고만 들어와서 계속 안 받고 버티다가 결국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적자를 면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. 아 고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새로운 게임 들고 찾아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